오늘 마지막 발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님께서 미리 녹화로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발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메이드 CEO 장형국입니다. 디지털 조선 TV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로 사회의 새로운 분야에 여론을 주도해 가시는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분야, 혁신적인 분야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행사에 제가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무척 큰 영광입니다. 세상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술 중에는 뭐 AI도 있겠지만 단연 블록체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했던 공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크게 보면 NFT,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갖고 있는 포텐셜은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자면 결국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기존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비해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1번 특성, 최우선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기본적인 안정성,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 자체가 그것을 담보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 경제 활동에 걸맞고 또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경제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그런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를 소위 또 블록체인 이코노미, 블록체인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둘 수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제 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NFT, 넌 펀저블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술과 상품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디파이, 이제 금융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코인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기초적인 코인들 외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유믹스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 또 실제로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들 등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현재 발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게임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만드는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 각자 그 게임마다 자기의 경제를 표상하는 어떤 대표 코인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로 해서 코인 이코노미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말씀드렸던 디파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에셋, 코인과 NFT를 활용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현실 경제에서도 실물 경제 부문만큼이나 금융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 경제로 왔을 때 코인과 NFT가 일종의 실물 경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가 금융 서비스로서 실제 실물 경제에 버금가는 큰 시장 규모, 큰 서비스를 창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NFT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넌 펀저블 토큰이라고 불리는데 역시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디지털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성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용될 분야는 굉장히 많죠.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컬렉터블 시장, 미술품이라든가 아니면 팬아트라든가 하는 컬렉터블 시장에 적용이 되는데 컬렉터블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서 자체가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사실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컬렉터블 시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컬렉터블 시장의 변화가 지금 현재 NFT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대부분의 것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다 저는 NFT 기술이 적용돼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실 어디서 뗐는지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가 자체가 어떤 거래의 거래 비용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발행한 NFT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진위 여부 자체를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들이 NFT로 표시가 되고 그 NFT가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시장의 안정성도 올라가고 시장의 거래도 증진되면서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NFT가 실물 경제에 주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사실 이 변화는 NFT 기술의 한 뭐 1% 정도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NFT가 줄 수 있는 더 큰 변화는 사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이코노미의 창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NFT라는 게 DAO, DAO라고 탈중앙화 자유조직이라는 것과 결합되면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연예인의 팬클럽이라는 게 단순히 팬이 그 연예인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그 연예인의 경제적 성취와 같이 그 팬클럽의 경제적 성취가 올라가는 그런 식의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경우 골프를 회원들이 더 열심히 치면 칠수록 그 골프장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 인기가 올라가는 게 회원권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약간 선순환된 경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어떤 현상이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NFT고 NFT와 DAO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연예 비즈니스 그 다음에 스포츠 비즈니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하지만 결국에는 수요자들과 투자자가 같이 갈 수 있는 뭐 스마트 팜이나 이런 분야까지 기존에 없었던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NF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기존의 컬렉터블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NFT의 꽃은 어디서 피울 거냐? 저는 그게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실제로 수많은 아이템들을 그 안에 갖고 있고 그 아이템들이 단순히 컬렉터블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유틸리티를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수만 개, 수백만 개씩을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면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유형의 재화들, 그 다음에 새로 창출해내는 경제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의 경제를 게임의 NFT가 담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년에 글로벌하게 게임이 5만 개 출시되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게임들은 그 자기 안에 수십, 수백만 개의 아이템, 그리고 뭐 캐릭터들, 그리고 게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길드들, 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NFT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양에서 일단 현실에 있는 NFT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5만 개가 5만 개가 끝이 아니라 매년 5만 개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도 이 게임의 NFT는 어떤 컬렉터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실질 사용이 된다는 의미에서 질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 이제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기존의 게임 아이템들은 그 게임에 이렇게 타이틀리 커플드 돼 있어서 사실은 그 A 게임이라 해서 나오는 A 아이템은 A게임에서밖에 못 쓰는 게 기존의 구조였는데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게임이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게임에서 나온 A라는 아이템을 B게임, C게임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소위 인터게임 이코노미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양과 진로도 게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는데 그걸 벗어나서 각각의 게임 간의 무역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게임의 경제는 그 자체로도 또 몇 배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FT의 꽃은 게임이 피울 거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디파이도 저는 결국에는 게임이 굉장히 큰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4년 전부터 했는데요. 사실 2017년 말로 돌아가면 그때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던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했고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회사들이 비트코인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되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경제와 가장 잘 맞는 건 게임이라는 확신을 해서 저희 자체 블록체인인 블록체인인 위믹스를 개발을 했고 또 위믹스라는 기축통화로 쓰일 코인도 발행을 하고 이 코인을 한국 4대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글로벌하게도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도 저희가 출시를 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인 미르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9개 게임을 저희 블록체인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이제 100개 게임을 온보드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100개 게임을 온보드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하게 1등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1등이고요. 또 가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 연말이 되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초격차를 불러일으키는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개는 올해 매우 중요한 목표이긴 한데 사실 저희한테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학습을 위해서 100개를 출시하고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오픈 게임 플랫폼입니다. 오픈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랑 특별한 제휴관계 있는 회사들만 저희 플랫폼에 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출시되는 5만 개의 게임이 모두 다 블록체인 게임이 될 텐데요. 모두 다 자기 코인을 발행하고 모두 다 자기 NFT를 발행하는 게임이 3년 내로 될 텐데 그들이 그냥 저희 플랫폼을 되게 쉽게 선택해서 자기에 맞는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적용시켜서 게임을 출시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5만 개의 플랫폼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NFT를 발행하고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위믹스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 NFT가 세상을 바꾸는 그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포텐셜에 사실은 꽃은 게임에서 피울 거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왜 메타버스 얘기를 왜 하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아무 말 대잔치가 돼버렸죠. 사실은 모든 회사가 모든 서비스가 본인들은 메타버스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인 거일 정도로 인기 있는 말이 됐습니다. 뭐 미래지향적인 말이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쓰는 것에는 뭐 모두 다 자유가 있고 어떤 제약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무언가 그거를 쓸모 있는 걸로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브로드한 개념, 그런 애매한 개념, 그런 모호한 개념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그냥 회사에서 야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를 잘 못 내리는데 그럼 돌아가서 실제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명확한 정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개념일수록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의 되게 주류를 이루는 게 이제 이름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이 내린 정의인데요. 뭐냐면 그들은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VR 디바이스를 쓰고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회사 이름도 바꾸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 따라가지고 그게 맞나 보다 해서 뭐 오피스, MS 오피스 같은 거를 VR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버스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이 등장해서 뭐 인터넷 뭐 원격 금융이나 원격 진료나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을 뭐 VR을 쓰고 하거나 아니면 아바타로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도들이 시장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해되고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메타버스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모두 다 동의하는 지점들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야, 메타버스의 그럼 궁극적인 모습은 뭐야?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꼽는 거의 90% 이상이 꼽는 것들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오아시스라는 게 메타버스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본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게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모습이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메타버스는 뭐야라고 했을 때, 이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블록스라는 서비스를, 이거 맞아,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지. 로블록스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런 걸 만드는 걸또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보면, 일단 로블록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블록스 만든 회사가 게임 회사고요. 로블록스라는 그 서비스가 앱스토어 분류상에도 게임에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너 뭐하니? 라고 하면 게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존하는 최고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로블록스가 게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아시스,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로 가면 오아시스를 만든 그 제임스 할러데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만든 회사가 게임 회사고요. 이분이 뭘 만들었냐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아시스도 게임인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의 궁극의 모습이 뭐야, 가장 잘 되는 메타버스가 뭐야라는 게 사실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럼 게임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게임은 안 좋은 건데, 메타버스는 좋은 건데. 왜, 야, 안 좋은 게 좋은 거가 되면 안 되지. 라는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규제를 피하려면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어야 뭔가 규제를 피할 것 같은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메타버스냐? 지금 현재 그러면 온라인 게임들이 이게 메타버스란 얘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 게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적용된 게임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요소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이덴터티입니다. 뉴 아이덴터티. 즉, 메타버스는 사실 유니버스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제가 장현국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유니버스를 VR을 쓴다고 메타버스가 되진 않죠.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닌 다른 자, 장현국이 아닌 제 다른 게임 캐릭터나 다른 뭐 내 상상의 인물, 그 안에 사는 경험,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하고 그 게임의 플레이 결과 얻은 보상을 현실의 경제적 보상으로 치환하는, 즉 게임 내에 있는 인게임 이코노미가 게임 밖으로 확장돼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저는 이코노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메타버스에서 하는 나의 행태가, 행동이 실질의 경제적 가치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저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코노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기존의 게임은 이미 아이덴터티라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덴터티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제공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블록체인 이코노미, 코인과 NFT, 디파이가 붙은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붙으면서 게임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확장되는 블록체인 게임이 저는 감히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야, 그래도 너무 표현이 과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메타버스의 코어는 블록체인 게임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확실성을 가지고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포텐셜, 그리고 NFT가 가져올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게임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미래 메타버스가 사실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디지털 조선 TV가 계속 무궁이 번창하길,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